혹시 시작하기 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여쭤보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많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 더 오기 전에 시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은 그 뭡니까? 서울에서 명동 성당. 예, 예. 그런 고맙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명백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명동성당이 제일 오래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 대구의 계산성당만 해도 한 100년 됐죠. 예. 성당이라고 뭐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교회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우시게 될 건데, 성당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그 한자 뜻이니까 거룩한 장소 가운데에서 경당이 있고 성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경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언제라도 모여들어서 이렇게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경당이라고 표현하고, 성당이라는 곳은 특별히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가 파견되어 있고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성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이름이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 성당과 유사한 단어로 본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본당이라는 말이 오히려 이제 내가 머무는 그 성당, 내가 머무는 교회를 통상적으로 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들으실 거예요. 사수천주교회가 우리 정식 공식적인 오피셜 네이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Catholic Church of 사수 대구, 뭐 그러니까 대구 대교구라는 것은 보다 상위에 이제 사수성당, 저기 매천성당 이런 성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대구 대교구, 대구 교구 안에 있는 이 성당들을 다 모아서 대구 교구라고 부르고요. 큰 교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광역시 안에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이 있는 그런 개념이죠. 대구의 성당 개수가 대구의 성당 개수가 한 대구 교구에, 대구 교구에 속한 성당 개수가 한 146개 정도 될 겁니다. 울릉도에도 하나 있고, 뭐 포항, 김천, 구미, 뭐 이렇게 많이 걸쳐져 있죠. 그 성당이나 지분을 혼자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나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여기 지금 8천 세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그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 10%만 오시더라도 8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수용해봐야 한 200명, 220명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신자분들로 신자 신리금을 받고 해서 이제 천천히 저기를 지어 나가야겠죠. 예, 그래서 빈터를 남겨놓은 거죠. 거기 그렇게 다 짓고 나면 이제 신부님이 또 올 겁니다. 그때는 젊은 신부님이 오겠지. 잘생긴 신부님, 이런 험한 신부님 말고 잘생긴 보좌 신부님, 그러니까 주임사제를 보조해주는, 보좌해주는 신부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 신부가 되는 그 길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예,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어이서. 신부님. 네. 제가 한 명 데리고 올 사람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 세영군이 그분을 책임지고 제 교리 동영상을 1편부터 지금 우리가 7편까지 있죠. 그걸 책임지고 보게 하겠다 하면 제가 세영군 말을 믿고 받아주겠습니다. 네, 그것도 보고 저는 4보금서도 다 읽고 와야겠죠.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욕하지 말고. 그게 바로 인간의 철학이라니까. 오늘 미사 때 내가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동영상만 보고 와도 충분하니까 그러면 제가 기꺼이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셨죠? 마찬가지로 제가 인터넷에 요 유캣
유 캐톨릭, 유스 캐테시즘,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교리라는 걸 합쳐서 유캐시거든요. 이 단어를 치면 아마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걸 1편부터 보고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지금부터 교리를 나오셔도 나중에 세례를 같이 받게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조금 같이 아직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46쪽 항목으로는 28항 46페이지, 페이지는 이 오른쪽에 다 있죠. 아니면 휴대폰에 사도신경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휴대폰에 사도신경, 어플로는 굿뉴스 어플이 있어서 그 안에 보면 기도문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쳐도 가톨릭 사도신경 치면 나무위키나 뭐 당장 나올 겁니다. 예.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같이 보면서 좀 받쳐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사도신경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먼저 성호 긋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따라오고 계세요. 처음 오신 것 치고는. 벌써 미사 같이 하니까 대뜸 안 해. 자, 오늘 배울 항목은 페이지로는 66페이지고 항목으로는 54항입니다. 페이지로는 66페이지, 항목은 54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흥미로워할 수도 있는 질문들이 이제 조금 이어질 겁니다. 천사란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은 순수하며 영적인 하느님의 피조물로 이성과 의지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갖지 않으며 죽지 않고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느님이 계신 곳에 살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과 보호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것이 교리서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 안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때로는 이름을 갖고 등장하기도 해요. 성모님에게 소식을 알려준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혹시나 남자들 분들 중에 세례명을 정해야 할 때 천사 이름을 따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여성형은 가브리엘라. 예. 이게 라틴어에서 이제 여성형은 무조건 아를 붙이는 게, 그 뭐 라틴어만이 그런 거 아니고 스페인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가브리엘라. 또 저 어디지? 무슨 성경 구약에 어디인데 라파엘이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기억에 토빗기 안에 보면 라파엘이 등장합니다. 라파엘은 치유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천사죠. 그래서 라파엘, 라파엘라.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 안에는 늘 엘이 있어요. 그리고 미카엘, 전사죠, 전사. 미카엘 싸움꾼. 미카엘, 미카엘라.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지금 당장 생각 안 나.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이 세상. 하지만 보이는 세상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죠.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움직임들이 존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표장치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세포가 있고 그리고 신경계를 통해서 흐르는 전기작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 관절이 있고 이런 것들은 밝혀낼 수 있는 거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스트레스는 어디 있는 거죠? 어디 무슨 물질로 변해갖고 우리한테 쌓여있다가 푹 터지고 막 이런 건가?
아니죠. 그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물질론자, 그러니까 유물론자, 세상에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전기작용, 그러니까 계산 프로그램이 잘못 돌아가면 그래 될 수 있다는, 컴퓨터 계산상의 오류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심리와 이성과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여러분 이런 체험 분명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괜히 갑자기 못된 생각 들 때 있죠. 그죠? 또 그 반대로, 정반대로 괜히 오늘은 착해지고 싶어. 뜬금없이. 몰라. 그런 체험 안 해봤습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여기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제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에서 느끼는 걸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에 받아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고통이라는 것, 이 고통은 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고통을 피하는 움직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그거죠. 에이, 밥 줘! 에이, 똥 싸서 치워줘! 응애 더워, 응애 추워. 이 전부 다 자신이 고통을 해소하려는 움직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영적인 반응에 익숙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아, 배고프다. 이건 순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그러니까 육체의 반응을, 육체에 상응하는 반응을 느끼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배가 고픈 거죠. 근데 배가 고프니 자꾸 뺏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악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쁜 생각입니다. 또 반대로, 아, 배고프다. 어머야, 내 동생도 배고프겠다. 어머야, 누가 나한테 선물로 음식을 주네. 갖고 가서 나눠 먹어야지. 실제로 볼리비아에 제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요. 다른 없는 이들에 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참으로 힘든 게 부자들은 아쉬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선행을 해도 가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그의 고통을 동감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의 뭔가가 드러높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가식적인 도움이 많아요. 아프리카 애들에게 얼마 주면서 거기 받아놓은 편지를 받아서 그걸 그냥 자기가 간직합니까? 아니죠. 어디 걸어놓습니다. 왜? 누구 보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어머야 요즘 아들이 이런 노래도 부르나 싶었는데 가만히 지켜보였겠네.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전부가. 그러니 나 내 얼굴 봐. 나 이렇게 이쁜 사람이야. 내 재산 봐.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권력 높은 사람이야. 자, 옆길로 잠깐 셌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성된 그런 중간 생각이 있고 그 중간 생각 좌우로 흔들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측은 선으로 이끌리고 한측은 악으로 이끌리기 십상이죠. 그리고 주로 우리는 악한 생각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악한 생각에 마음은 열지만 악을 실행하기까지는 주저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채이고 채이고 채이는 거죠. 하지만 머지않습니다. 곪은 고름은 아주 약한 충격 하나로도 금방 터져버리니까요. 우리 안에 내재된 악한 성향은 다른 악한 성향과 마주할 때 쿵 하고 충격이 일어나면 퍽 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런 악의 흐름을 조장하는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악한 영들이죠. 반대로 우리는 선으로도 이끌립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선한 욕구, 어떤 선한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존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르심을 전달해주는 두 가지 존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천사라는 존재들이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창조된 인격을 가진 존재,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선한 움직임을 돕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54항에 대한 작은 글씨의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악마 또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티에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귀티는 사투리고 구석에 가세 신자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보호자요 목자로서 그를 돕고 있는 천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수호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는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하는 그 일을 맡은 천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합니다. 물론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그 힘을 더 북돋아주고 그리고 어둠에 가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든지 가로막아 보려는 내적인 움직임을 일으키죠. 그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개무시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앙심을 품었어. 내가 저걸 나중에 험담을 해갖고 저한테 한번 먹여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악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에이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되나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무시하고 그 일을 집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호천사들은 울음을 그치질 않는답니다. 네. 자, 우리는 천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늘 존재하는 그 천사들과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상상 속의 친구처럼 그죠? 하고 애들 노는 것처럼 그럴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수호천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말을 걸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답은 잘 안 해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답하는 게 허락되지를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의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기타를 잘 치고 누구는 음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민감한 아주 섬세한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후각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적 감각이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둔감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렸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마음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가진 어두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느낌, 또 반대의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얼굴만 쳐다봤을 뿐인데 기쁜 느낌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자칫하다가는 이거 합니다. 이거 신내림 받아. 왜? 어둠의 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유혹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이걸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을 넘어갑시다. 56항.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하느님은 당신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내셨기 때문에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들이 모두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특유의 지적인 능력,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그런 상상력과 그런 내적인 이해력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있죠. 사실 요즘 뭐 미국을 강타한 어마나, 그죠? 인간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해수면 기온이 엄청 상승을 했대요. 일본 핵발전소는 터져서 아직까지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죠. 다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방송은 안 할 뿐입니다. 방송을 해봐야 불안감만 가중시킬 테니까. 하지만 새 나오는 방사능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체르노빌에 몇백 배라 하더라. 체르노빌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안 살아요. 근데 도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꿋꿋이 살고 있잖아. 왜냐하면 다른 수가 없거든요. 그 좁은 땅덩이에 어디 딴 데 이사 갈 데는 있나.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
우리는 뉴스에서 비춰주는 것만 압니다. 여러분 부산에 물난리 난 거 알죠?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 엄마가 상륙한 거 알죠? 근데 그 이전에 쿠바와 코스타리카와 완전 초전박살 난 건 잘 모를걸요. 왜? 미국은 미국이 중요하니까. 그걸 유튜브에 들어가면 24시간 생방송을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나라들에 대한 구호작업이나 이런 데 대한 뉴스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작 미국은 물론 그 전에 이미 다 피신을 했어. 딴 나라를 다 치고 왔거든. 그러니까 다 피신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짝 또라이거나 아니면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도망을 뛰겼습니다. 인명피해는 엄청 적을 거예요. 우리는 그 뉴스를 보는 거죠. 미디어는 우리를 곧잘 속입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창세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이제 만들었으니 너희가 가서 지배하여라. 근데 지배하여라는 말, 다스림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의 말 속에는 지배자라고 하면 뭔가 억눌리는 느낌을 받죠. 뭔가 지배자, 뭐 정복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하지만 진정한 지배, 다스림은요, 가장 올바른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올바른 정치는 인간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계를 다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인간사만 돌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가족이 배를 고라. 그러면 아이고 뭐 자연이 중요하나? 뭐 일단 나무 다 자르자. 다 잘라 다 썰어내고 그걸 다 팔아갖고 돈을 엄청 벌어갖고 내 가족을 먹이기 시작해. 그러면 동물들은 웃자고. 그래 인간의 이기성이, 그러니까 가족들을 솔직히 배불리 먹이는 데는 나무에서 딴 열매 몇 개로 충분합니다. 그날 하루는. 근데 인간의 탐욕은요, 하루치 열매를 주고 3일치 열매를 창고에 쌓아놓고 창고에는 계속 썩을 테니까 나머지는 돈이라는 걸로 바꿔서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걸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그런 고통이 가득 찼을 때 결국에는 다시 인간에게 재앙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남미에는 구제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들이 그 넓디 넓은 땅에 땅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지 소 키울 자리가 없어서 문제는 아니거든요. 남미에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 닭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새끼들을 막 돌보면서 병아리들을 돌보면서 여러분들이 먹는 치킨을 사 먹는 때마다 그 먹는 닭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 가서 보면 구역질이 나서 먹기 싫어할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걸 내가 먹고 있었나 싶어서. 달걀에서 살충제가 뿌려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더러운 환경에서 나는 달걀은 그러니까 온갖 균들과 온갖 잡다한 해충들을 다 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앤다고 살충제를 뿌렸는데 그 살충제 뿌린 계란 또 안 먹겠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란값이 오르죠. 그럼 또 계란값이 오른다고 투덜대.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계란을 자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음식 문화들이 많이 발달을 했죠. 메주를 쓰고 장을 담고, 왜냐하면 그런 자연물에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인간은 57항입니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자, 밑에 설명이 나오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공경해야 하며 피조물들을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갖고 다뤄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 식물은 동일한 창조주를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어내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표현할 때 인간 안에만 사랑이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는요, 인간도 사랑하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상대 육체를 향한 탐구가 많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대한 탐구가 식을 때는 이제 갈라선만이 남았죠. 그리고 남자들의 그 참아지지 않는 욕구, 젊은 시절 동안 온갖 이 세상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쌓여온 그 음란물을 통한 엄청나게 확대된 욕구는 아내를 강간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다만 자매님들이 좀처럼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강간당한 채 쉬쉬하고 있는 자매들도 많을 것이고 가끔가다 뉴스에서 터지는 건 용감한 여자들이 터뜨리는 것뿐입니다. 지 남편을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자식들이 무슨 꼴로 자를 하고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겪어봤다는 건 아니고 난 여자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하지만 인간의 악성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인간의 약점과 나약함과 현대의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생되는 오늘날의 어른이라는 존재,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그리고 음란물에 대해서 너무나 열려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양산해낼 결과물들은 뻔할 뻔짜입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제가 일하던 남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다는 걸 제가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다만 그 아이들은 마약과 총기가 있는 환경에서 자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손에 총기가 없기 때문에 칼이나 들고 편의점을 털 뿐이죠. 우리에게는 마약이라는 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술이나 진탕 먹고 뻗는 것 뿐이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은가 봐. 필로폰을 얼마나 만들어졌겠는지 몰라. 네. 그러고 막 판대요. 문자 막 이런 걸 통해서. 뭐라 하더라? 짝대기 판다. 하여튼 은어가 있대. 네. 그 가다 다 잡히고 그러죠. 자, 이 사탄, 어둠의 영들, 천사들이 타락한 그 존재들의 유혹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 상하는 대비책을 합당히 갖추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빛만 바라보고 살면 어둠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울타리가 여기 있죠. 울타리. 자, 여기 울타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흰 줄이 울타리야. 그죠? 울타리의 목적은 뭐죠? 내가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용도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울타리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양들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밖을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늑대가 공격해 들어오고 나를 독극물에 중독되게 하는 독성이 가득한 풀들이 있고 독초들이 있고 그런 온갖 것들 그리고 환경의 재앙들 이런 것들이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양들을 막기 위한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인 거죠. 신호등이라는 건 신호를 안 지키려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속도 위반 카메라는 속도를 어기는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뭔가에 걸려 넘어진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쪽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은 걸 그게 가로막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빛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울타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빛을 향해 한 걸음 나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지 울타리 근처에 갈 이유도 없고 울타리를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존재하죠. 그죠?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지 못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원칙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여러분에게 적용될 원칙과 현실은 이제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아, 세례가 끝이 아니었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진도를 나갑시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식물, 동물과 달리 인간은 정신을 갖고 태어난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하느님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동물에게도 일종의 심리가 존재를 합니다. 동물도 어느 정도의 이성은 갖추고 있고 침팬지를 가르쳐도 배워 학습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존재를 하죠. 침팬지도 얼굴을 알고, 우리 개도 그죠? 주인이 오면 그 얼굴을 알고 주인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런 기억력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능력, 바로 영혼의 능력이고, 우리의 가장 고유한 능력은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힘. 바로 그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가진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가 여러분이 가진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을 닮은 부분 중에 하나죠. 나머지는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큼 가지고 있지 못할 뿐이죠. 바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생물이, 그러니까 식물에게 있는 혼을 생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동물에게 있는 혼을 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은 저마다의 능력이 다 달라요. 생혼은 자라고 성장하고 외부 환경에 나름으로 반응을 하죠. 뜨거운 햇볕이 있으면 오그라들고, 그리고 햇볕이 부족한 데에는 햇볕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이런 것을 생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체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우리 인간도 왜 식물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 이상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이 반응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식물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뇌사는 다른 거예요. 뇌사는 뇌 자체가 죽었는데 이걸로 그냥 억지로 살려놓은 걸 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 못 삽니다. 숨 좀 쉬다가 이제 가요. 그래서 뇌사자를 대상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물 인간은 장기 기증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종의 살인 행위가 됩니다. 식물 인간은 언제 깨어날지 몰라요. 자, 그런 생혼 상태가 있고 각혼 상태가 있죠. 동물들이 지닌 정도의 그런 혼. 그리고 인간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pirit. Spirit. 자, 인간이 하느님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당신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나누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 이 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합시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한 사람은 하느님을 심판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에서 생겨나오는 것이, 어씨, 저놈의 인간들은 죄를 적당으로 저지르는데, 어? 하느님은 전능하다 하면서 저 인간들 안 죽이고 뭐하노? 라는 반응이죠. 이는 하느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 가운데 생겨난 생각입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는 못 미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증오에 가득할 때 가장 빛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이 극에 달해도 여러분의 합리성은 그 사람과 밤에, 야밤에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해서 엄마를 속이는 최고의 지성을 꺼냅니다. 엄마, 친구가 아프대. 오늘 그렇게 해서 나가고, 다음날은 엄마야, 친구 아빠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하는데 지금 친구가 나가는데 나가다 보이길래 택시비가 없대.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엄마? 그렇게 해놓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인간의 지성이라는 건 결국 감성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종속적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니에요. 감성과 자신의 증오와 사랑이 그 전에 먼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려 할 때 우리는 100가지 이유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할 수 있는 100가지 이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H.O.T가 행복이란 노래 불렀죠. 있을 거야. 너 뭐지? 제 노래가 생각이 안 난다. 아, 여러분들에겐 생소하겠구나. H.O.T 세대가 아니네. 우리 세영 씨는 알죠? 네. H.O.T. 문희준, 강타, 토니안.
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이 마약을 하면 그 순간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신체적인 쾌락이에요. 그 쾌락으로 오는 인간의 행복이죠. 하지만 마약 다음에는 중독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중독 상태로 인해서 다가오는 온갖 불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순간적인 쾌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온갖 불행을 예비하기 때문에 가짜 행복에 불과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테니까요. 유럽도 갔다 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게 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피치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돈을 지니고 있다면 그걸 하느님 뜻에 맞게 쓰기 위해서 훨씬 바빠지게 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경 쓸 일도 없잖아. 가진 게 없는데 뭐 누굴 도와줄 일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지닌 채 재화가 많아지면 그걸 합당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에 있어서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정말 가난한 일을 돕고 나눠주려고 버느냐, 아니죠. 이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착한 일을 한대, 어떻게 착한 일을 한대, 내 자식한테 나눠주겠대. 하지만 그마저도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재화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해요. 자, 근데 이건 나중에 살펴볼 일이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그래서 이런 가짜 행복들, 여러분을 잠시 잠깐의 쾌락으로 인도한 채 뒤에는 반드시 망가뜨려버릴, 여러분들을 타락해 시켜서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 여러분들이 누린 만큼 떨어져 내려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뻐진 만큼 나중에 주름살이 하나하나 다 보기 싫어진다면 저는 차라리 못생김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거울을 보면 놀래. 어머야, 나에게 이런 중후한 맛이 있었나. 아, 멋있게 늙어가는걸? 마신부? 젊을 때는 아주 눈이 쩍쩍쩍 뭐 어땠대마. 요새는 이제 늙어갖고 이제 좀 주름도 좀 생기고 눈꼬리도 좀 처질락하고, 아이고 이거 좋은데. 물론 농담입니다. 생긴 건 제가 알아요. 자, 농담인데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한 여성이 정말 자신의 극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벌써 나이가 스물인데, 아, 스물이 어디고, 요새 아들은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손톱을 칠합니다. 왜? 맨날 쳐다보는 게 엄마야. 어머, 엄마 뭐 하는데? 기다려라. 쪽 저리 가라. 이거 뭐 끼워놓고, 발가락 사이에 흰 거 끼워놓고, 그죠? 발가락 멀리 가야 돼. 애들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바른 거울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하는 게 바로 내가 하던 모습, 내가 하던 말투, 내가 늘 추구하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와, 우리 아들은 내한테 전화 통화 안 하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전화할 마음이 없고 늘 아, 귀찮아 죽겠네, 아씨 또 오란다, 아 하고 집에서 맨날 남편하고 궁시렁거리면서 시어머니 욕하고 뭐 친정어머니 욕하고 그랬더라면 나중에 그걸 고스란히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신앙을 갖게 된 자녀들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각오하고 신앙을 배워야 돼요. 충분히 신앙을 안 배웠을 때는 엄마를 증오하고 살아도 크게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겠지. 인간적으로도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죠? 하지만 신앙을 배우고 나면 가책이 더해질 겁니다. 엄마에게 섭섭하게 하고 난 뒤에 네 번째 계명이 생각이 나겠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우리 10계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1계명부터 3계명부터는 하느님께 해당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는 5계명이에요. 5계명. 10계명은 중요도 순서로 놓여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 위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5억 정도 유산을 남겨줄 거고, 그리고 늘 존경받는,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든 저든 부모가 개차반이든 아니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속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 각오하고 신앙으로 다가오세요. 하지만 절대 손에 끼치질 않을 겁니다, 신앙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행복으로 여러분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짜 행복들을 밝혀내고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짜배기 행복에서 벗어나서 나의 방향을 진짜 행복으로 돌리는 것, 그 방향의 전환을 두고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야,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회개. Conversation. 아, conversation, 대화구나. 회개가 뭐지? Conversion. 그건 스페인어인데. 하여튼, 버전을 바꾸는 거예요. 예? 예전에 갖고 있던 버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버전, 세상 안에서 쾌락과 탐욕과 성적 욕망과 돈을 벌면서 누리는 온갖 것들을 추구하던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걸음을 시작하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한 수많은 젊은이들 있죠. 결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잘 생각하십시오. 남편 잘못 만나면 차라리 싱글 낫다. 근데 그냥 혼자 살겠다는 싱글은 또 안 돼. 그거는 이기적인 싱글이야. 예.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을 어떻게 분별해서 합당한 대상을 고를 수 있을까요? 뽀뽀 두 번 더 해주는 사람. 하, 비밀번호 486.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그 얼마 가까이? 얼마 못 갑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요, 내가 상대에게 싫은 모습을 보여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내밀한 사람, 내밀한 강도를 지닌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신자가 되고 상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돼. 간단하지 뭐. 그래,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뒤죠? 뒤 죽겠다. 하, 나 좀 좋은 데 있다고 가자카이 죽자고 안 하고, 그죠? 또 술 먹는 데 그런 데 늘 그래 쫓아다니는지 뭐 몰라. 자,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니까요.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감각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마치 볼리비아 가면 여러분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저런 것도 먹을 수 있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뭐 가봤어야 알지. 그러고 치리모야가 뭔데? 어? 꾸냐빼가 뭔데? 어? 생전 듣도 보다 못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는 거죠.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느님에게 헌신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엇나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한다는 행동인데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엉뚱한 신앙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길을 쓰고 가르치는 거고요.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 것만큼 다음번에 예비자 교리 때도 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교리가 가장 최선이고 그때그때 강론이 가장 최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하나 본보기는 하나 갖고 있어요. 저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멍청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다른 행복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참된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되고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신학이라는 학문, 원래 대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모두 다녀오신 대학이라는 곳은요, 중세 스콜라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학은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세 때의 대학은 신학, 수학, 과학,
철학 뭐 이 정도만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학이라는 학문은 철학을 배워야 올라갈 수 있는 단계 높은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이 대두가 되고 과학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인간의 그런 본성과 인간 본연의 인간주의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신학이라는 게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치부되고 갈라지게 되고 과학만 가르치는 대학이 대두되게 되었죠. 신학 없이도 과학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 과학의 결과물이 오늘날의 산업화 사회고 하늘에 온갖 어둠을 뿌려내면서 나중에 태풍이 오면 와 태풍은 우리를 망치노 하느님이야 이 태풍 딴 데로 보낼 수 없나 하고 투덜대는 게 우리 엉뚱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학과 모든 것을 균등하게 발전을 시켰더라면 우리 인간의 죄악상은 훨씬 덜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그 떨어져 나온 학문을 엄청 발전시켜서 과학이 최고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한다 하면 다 허용돼. 체세포 연구 과학적으로 하겠다. 줄기세포 그리고 배아복제세포도 과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괜찮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배아를 복제한다는 것은 아이를 실험용으로 쓰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시겠습니까? 실험용으로? 절대 안 주죠. 예, 엄마들은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요즘 엄마들은 지아도 지워버립니다. 말이 좋아 지워버리는 거지 자기 태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큰 어둠을 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탐하는 성적관계는 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 쾌락을 위해서 피임도구가 준비되며 그 피임도구는 100% 피임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에 생겨난 아이들은 죽여야죠. 그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논리이고 자신들의 삶 안에 어마어마한 동공, 구멍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낙태한 여인들은 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한 70대 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정말 어릴 때 당했던 성폭력의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그 무절제한 욕구는 어마어마한 어둠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 남자가 사랑한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다운 꽃송이로 지켜줄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한 번만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신학 설명하다가 엿글로 샜다. 그 신학 안에는 삼위일체론 그리고 성사론 뭐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저분께서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그죠? 두 가지의 본성을 하나의 위격 안에 지닌 이 말 자체가 다 어려워. 그냥 진짜 하느님이고 진짜 인간이야. 끝. 그게 끝인데 제가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자 인간이다. 끝. 그게 명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배우느냐? 역사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의 오류를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이었다. 신인데 잠깐 물료화해서 그러니까 물질화해가지고 잠시 세상에 잠깐 나왔다가 쇼하고 어머야 못 박지 마 아야 이렇게 쇼하고 올라갔다 라는 게 이단의 대체적인 한 부류고 다른 한 부류는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그냥 성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죽혀 세워올려가지고 하느님 등급까지 올라간 거다 라는 두 번째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사고를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진짜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명제이고 끝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석해내고 조사하고 뭐 무슨 화석 이래 딥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뭐 밝혀내갖고 어 맞네요 인정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 신비적인 진리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 분석해내고 파악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겠지. 이놈의 인간이 살짝 돌아가지고 저기서 전해져 오는 그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갖고 빙시맨키로 혼자 살고 불행하면서 행복하다고 구라치고 그렇게 살고 있던가, 아니면 정말 그게 맞아서 정말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진실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거든요. 2000년 역사 동안 내려온 사기에 그걸 대변하고 있는 그냥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뭐 또 하나의 희생양, 2000년 역사 동안 내려온 그 사기의 희생양으로 그냥 놀아나고 있는 바보거나,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참된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되고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어머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아씨, 진도 좀 많이 나갈라 했는데 이 또 몇 페이지밖에 못 나. 자, 평등까지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나요? 인간은 모두 똑같이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있고 또한 모든 인간은 기쁨과 영원한 천상의 행복을 하느님에게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준화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은 남녀가 똑같이 군대를 가야 평등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금액을 들고 똑같은 생활 거주 환경에 살고 똑같은 피부색을 지니고 똑같은 위성,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 안에 딱 머물고 살아야 평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등은 다름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목적지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는 똑같다는 거지 나머지 사항들이 모두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주인과 노예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은 주인대로 성실하게 노예들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고 그렇게 제때 먹을 것을 주고 하도록 가르쳤고, 노예는 노예대로 주인을 잘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쳤어요. 둘이가 야, 니 내려와, 니 올라와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평등에 엄청난 획기적인, 그때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언을 했지만 남녀가 똑같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녀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여러 가지 운동들, 양성평등화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모두 평준화시키고 싶어 해. 근데 조금 그것까지 하자.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5분 동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다가오면서 신부님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죠? 뭐 등등등등. 네. 네네. 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대죄 상태, 그러니까 진짜 중한 죄나 대죄 상태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물론 기회 있을 때 성사를 일부러 안 보는 건 이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름 집안일을 진짜 남편을 돌보고 이렇게 마음은 조금 묵직한데 뭐 누구하고 좀 말다툼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 묵직한데 왔는데 신부님이 벌써 이제 여기 미사에 들어갈 시간이고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에이 하고 그냥 미사만 참내했어. 근데 그런 경우라면 성체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신 분이지 성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는 완벽하게 깨끗하니까 여기 와갖고 성체 모시라.
너는 마음이 찌뿌둥하였기네 너는 절대 다가오지 마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다 온나 일단은 충분히 먹고 쉬고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될 때 내가 내 종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합당한 성사를 통해서 완전히 씻어내라. 그러는 동안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취하렴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성당 가면 수녀님들이 이래 가르칠 겁니다. 성사 꼬호! 미사 지래! 그러고 성체 모시세요! 그러고 성체 모실 때, 핵이라도 가로 하나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겠기네! 조심하고!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물론 그런 수녀님들이 성체에 대한 존경으로, 미사에 대한 존경으로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러 온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지저분함은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살다 오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살다 오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더러워요. 다. 심지어는 제대를 차려놔도 더럽습니다. 성작 수건에 제가 어제 닦은 성혈이 그대로 묻어있고 거기에 때로는 곰팡이도 쓸어있고 제의를 또 꺼내서 있는데 막 얼룩이 다져있고 바닥에 막 물 흙탕물 튀어있고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자들을 딱따를 해가지고 다 씻거나! 그러고 나서 내가 미사를 들어가야 돼. 아니에요. 더러움도 감내하고 있고 더러움도 감내하고 쓰고 심지어는 내가 성작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담는 성작 안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투명한 잔이 아니고 이런 그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따르는데 그 안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뜩 따르는데 바퀴벌레가 훅 떨어졌는데 내가 그걸 못 봤어. 나중에 이제 축성을 다 하고 나서 또 보이게 엄마야 바퀴벌레가 있네. 그래 꺼내고 성작 속에 싹싹 닦아고 성혈을 다 없애고 안은 버리고 성혈을 모셨습니다. 각오해야 돼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사람들에게 다가서려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영적 어둠 정도는 감내해야 됩니다. 사제가 이럴지언정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못하겠다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중재 있잖아요. 내가 남편을 칼로 죽였어. 그리고 미사에 왔어. 그러면 성체 모시지 마세요. 그러면 성체 모시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오류들 안에서는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될 때 고해성사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사는요 언제라도 사제에게 청하세요. 예, 언제라도. 예, 그건 사제의 의무니까. 적어도 우리 본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저한테 청하시면 제가 기쁘게 내려와서 성사를 드릴게요. 1분 남았네. 혹시나 질문 하나 정도 궁금한 거 없어요? 완전 적응하네 오늘. 마친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 같이 바쳐볼까요? 522항이죠. 511항. 그죠? 자, 511항이고 페이지는 404쪽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